도무지 컨트롤 안 돼. 돌아버릴지 꿈틀대며 눈을 뜨는 데자뷰. 킬러 제멋대로인 찬란 로직 속에 비뚤어져 가는 내 맘이 보여. I'm thinking about your love now. 그저 속 가득 채워진 거짓들은 황홀했으니 선택한 벌을 난 받아서 미워할 바야 삼켜버려야 해. Don't need that. Don't need that love. Don't need that love. 다 지긋지긋해. It's a bad love. Don't need that. Don't need that love. Don't need that love. 내 안에 넌 없게. Nothing but bad love.배초단 만날 생각에 행복하고 배초단과 함께할 생각에 설레고 배초단 댓글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시간. 베스트 초이스의 호스트 샤이니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선 아,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서 그런지 아, 이 기술상의 문제로 이 방송이 좀 지연됐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꾸 옆에서 누가 툴툴이 걸어가지고 얼마나 이거 빨리빨리 하느라고 지금 제작진분들이 지금 진땀을 빼셨는지 아 일단 빨리 그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발요. 모시기 전에 할 건 하고 모셔야겠죠. 네, 샤이니 민호의 스포츠 토크 버라이어티 베스트 초이스. 매주 수요일 금요일 밤 10시 일주일에 두 번 경기가 개최됩니다. 본방 시간을 챙겨주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보신 분들은요 본방 끝나고요 바로 재방송을 보시거나 바이브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117로 말머리 베스트 초이스 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잘 받았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소식 다 환영입니다. 또 배초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베스트 초이스 공식 트위터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오늘은요 사실 제가 낮에 나우에 이제 박세리 감독님이 하시는 세리자베스를 놀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이겨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의 베스트 초이스 전반전 아주 제대로 이겨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시작 전에 제가 과감히 공지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버라이어티에서 이분 때문에요 과감하게 스포츠 뺐습니다. 이분이 한 라디오에 나가서 이러셨더라고요. 자기는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뭐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저를 보러 온 건지 가방을 보러 온 건지 내 방송이니까 가만히 있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 방송에 나왔는지 이분 노래 한 곡 듣고서 아니야, 보려고 하는데 노래 BGM BGM으로 알겠어요. 그럼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일 한치 앞 모른다.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맞는 게 정말 하나 없고 절대 친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된 우리
떡볶이 하나를 먹는데도 나는 떡, 요 놈은 복. 좋아해서 참 안 맞는다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잘 맞는 조어인 걸 깨닫게 해준 친구. 아, 대단한 우리 자랑스러운 1위 가수 샤이니 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 짧은 기범입니다. 아, 답답다 현재 사회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 이야, 아니 1위 가수. 네. 자꾸 남의 방송 와서 깽판 치실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자꾸 시간을 왜 재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나요? 네. 뭘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오늘 네. 오신다고 많은 걸 준비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 뭐 댓글도 난리가 났고. 평소에 안 하던 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엄청 원래 제가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우리 키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넓은 공간을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저번에 세윤이 형 거 녹화하러 여기 왔었을 때는 예, 예. 박세리 씨가 여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기 원래 셀리자베스도 하고 예. 예. 그리고 그 동해 형, 은혁이 형, 데니 씨도 여기서 맞아. 하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통 이제 스튜디오 이제 약간 라디오 부스 있는 데서 하는데 오늘은 버라이어티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토크하는 거니까 맞아요. 토크니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뭐 춤도 추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일부러 넓은 공간 빌려봤습니다.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그거 안 하면 가방 없는 거 알잖아. 아, 네. 내가 가방을 주겠다고 날 속인 건 괜찮고. 아유 어르신. 아무튼 네. 아 지금부터요. 아 이 캡처 타임이 있습니다. 캡처 타임. 이 베스트 초이스에 캡처 타임 들어갈 텐데요. 그냥 카메라 보시고 캡처할 그 포즈를 이제 취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부터 먼저 하라. 네 저부터 새 컷입니다. 캡처 타임. 오, 약간 기술이 조금 들어가네, 화면에. 네, 이제.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자, 갑니다, 또. 자.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찰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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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자, 투샷도 있습니다. 투샷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캡처 타임. 어 오늘 캡처 타임 괜찮은데? 오늘 이거, 캡처 타임? 어 사실 이거 없어질까 말까 했거든요. 아 왜요? 그냥 별론 것 같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네. 예, 예. 근데 오늘 괜찮은데요? 함께 하니까? 굳이 캡처 타임 안 해도 근데 사실 뭐 많이 녹화해뒀다가 캡처하고 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캡처 타임 했는데 댓글 반응이 별로여가지고 이거를 어, 왜 별로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캡처하느라 못 쓰지. 그거 몰랐던 거야 내가. 내가 참 바보 같았지. 우리가 어, 제가 이래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베스트 초이스에 처음 놀러 왔는데 네. 어떠신가요 여기 분위기 일단. 분위기요? 네. 그 저는 편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확인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네. 브랜드 얘기해도 되냐. 맞아요. 어디까지가 한계점이냐. 네.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네. 다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 다 해도 돼요. 뭐 지인, 친척 다 얘기해도 돼요. 생방치고는 되게 그 프레셔가 되게 없는 편안한 분위기네요. 네, 그 엄청 편안한 분위기인데 빨리 시작 안 한다고 본인이 자꾸 투정 툴툴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계약된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 네. 계약된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 계약된 시간이 딱 그 충족하셔야 그 이제 선물을 개 타고 집에 가시는 거거든요. 최종 그 자네가 가방을 주겠다고 속인 건 괜찮고 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은 제가 정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네.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1위 가수 우리 제 친구 키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아니 진짜 축하할 일이 많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음악 중심에서 1위 했습니다 벨럽 와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뭐 더웠어요 그때? 이건 토끼 인형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1위를 안 받았어도 어, 나 눈이 왜 저렇게 나와? 너무 감사하고요. 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잘 만든 앨범이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다면 그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물론 있으면 당연히 더 좋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걸 누가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와 나 콧구멍 봐. 있으면 좋지. 야, 있으면 좋지. 문수 형은 또 울어. 매니저가 휴지도 안 들고 다녀. 야, 또 울어. 너무 귀엽지 않냐, 저. 야. 그
그리 귀엽진 않아. 난 귀엽네. 없어. 영수증밖에 없어. 대단합니다. 본인을 보면서 귀엽다고 하는. 아니야 됐어 됐어. 짜증 나셨어요? 휴지 없어서 전화? 네, 영수증밖에 영수증으로 나 닦으라고 눈을. 다 헐어서 눈 떨어질 일이 있어요. 야. 아니 이때 진짜 1위 할 줄 모르고. 아니 나는 진심으로. 진짜. 아니 근데 찐으로 놀라 보였어. 아니 진짜로 누군 한간에 그거 내가 연기하는 게 아니니. 근데 전 몰랐어요.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기대도 안 했다. 있지 있지 분들이 1위를 하면 그 클라이막스나 같이 쳐야겠다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 로꼬를 치려고 준비하고 네.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야겠다 진짜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음중 그 1위 점수 집계 모니터가 제 시력 정도면 안 보여요. 아주 좀 그치 눈이 좋아야 보이지. 대본이 있지 않는 이상 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점수는 내려가는데 나한테는 누가 몇 점인지 지금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몇 위를 했어. 근데 나는 그것도 못 들었어. 약간 이렇게 아 처음에? 아 그래서 이렇게 3위 먼저 까잖아 처음에. 이거 말로 할 때 뭐가 3위 이랬는데 난 그것도 못 보고 못 듣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내 1위만 그때 딱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왜 내가 1위냐. 아니 막 혼자 막 계속 부채질하던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채질했어? 그걸 몰랐는데 1위 했다는 것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지난날의 여러 수고들과 우리 얼마 전에 동콜미로 컴백해서 1등 했을 때는 안 울더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지금 요거 내가 기다렸어. 1위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 아 그건 인정. 오늘은 뭔가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말을 준비하잖아 보통. 진짜 준비를 못한 것 같아. 네 준비. 말을 개차반으로 한 거야 소감을. 나는 너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말 못한 거 처음 봤다. 1위 공기가 있으면 약간 오늘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치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같지. 없었어 그날은. 이거는 약간 스산한 그 느낌이 없었어. 약간 쎄한 게 있잖아. 그게 전혀 없었고. 야. 아니 근데 조금 억울한 게 1위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뭐 이수만 선생을 비롯한 뭐 우리 매니저 형들 뭐 스태프분들 얘기했는데 네. 왜 내 얘기는 안 했지? 무슨 소감으로 뭐 얘기하는데? 민호야 고마워 이렇게 했어야지. 어? 왜 고마운데? 나도 응원하고 있는데. 아, 응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아 고맙지. 근데 1위가 그게 뭐냐면 나는 멤버가 뭐야. 나는 하마터면 팬분들도 얘기를 못할 뻔했어. 너무 정신이 그치, 없어가지고. 아슬아슬했다. 오케이. 좀 너무 놀랐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근데 댓글이 속도가 진짜 빠르다. 오늘 진짜 난리 났다. 그러게. 이거 뭐 읽을 수가 없네요 이게. 계속 웃고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크크크크크를 이렇게 네. 연신 적어주시고 계신데. 네. 뭐 저는 여러분 삐지지 않았고 뭐 서운한 것입니다. 그냥 그저 아쉬웠다. 네, 이거 네, 아쉬웠고. 저희 그냥 형식 없는 게 저희 형식이니까 맞아요. 이거 대본 그냥 날릴까 봐요. 이거 그냥 이걸로 그냥 뭐 딴 거나 보죠. 뭐 그래도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 이 사실 오늘 키군이 여기 나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키의 생일 전날이었죠. 전날 제가 미리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받고 싶은 그때 이제 선물과 네.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뭐 받고 싶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르메르 백을 받고 싶다. 아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과연 네. 네. 그러면은 난 사주겠다. 네. 대신 여기 나와야 받을 수 있다. 네. 오늘 진짜 나오셨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놀랐던 게 나왔는데 와 이거 사실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희군이 샵을 안 갔다가 집에서 혼자 준비하고 왔어요. 우리 키가 되게 그럴듯하죠. 아니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샵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그럴듯하지. 아니 혼자 준비를 하고 왔대. 저 비비랑 저기 뭐야 수분크림이랑 비비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 와 아니
그거 다 뭐 올리브영에서 산 거야? 뭐야? 올리브영도 있고 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아. 예. 아, 지금 립 종류 공유해 달라고 하는데 뭔가요? 아, 립밤 저도 뭐야?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 또 말도 안 되는 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아무튼 이 선물 증정식은요. 네. 방송 말미에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베스트 초이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진짜 샀어? 진짜? 난 솔직하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자고. 오케이, 네. 일단 뭐 우리 뭐 다 무시할 순 없고 네. 뭐 몇 가지는 좀 코너로 준비했으니까 사실 조금 약간 올드스쿨이긴 한데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마 SBS에서 했던 방송이죠. 네. 절친 노트라고 네. 약간 패밀리가 떴다 그때쯤 방송했던 절친 노트. 이게 찐으로 싸웠어야 드라마틱한데. 아, 오늘 싸우질 않았네. 그러니까 어제 봤는데 안 싸웠네 우리. 어제 싸울 거 그랬다. 프리가이나 같이 보고. 그러니까 저 영화나 같이 보고 야 막 이렇게 야 재밌다 야 재밌지 야, 막 그러니까. 이러고.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거 아마 얘 한 네 번쯤 봤을 걸 정확히 맞췄죠. 원래 본 거 진짜 딱 네 번 봤어요. 본 거를 너무 자주 보니까 전 꽂힌 계속 보잖아요. 네. 어제 그 프리가이라는 영화를 봤고 그 재밌더라고요. 저 원래 보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 놓쳐서 못 봤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 절친 노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뭘 할지 모르는데 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요. 네. 뭐 그냥 뭐 친절하게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네. 자. 배드럽 활동이 끝났습니다. 앨범 네. 준비부터 진짜 진짜 열심히 했다. 그거는 제가 옆에서 인증합니다. 증인이고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떤지. 후련하죠. 근데 전 콘서트 준비까지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 알지. 그거랑 앨범이랑 같이 하려니까 저 막 너무 정신이 없는데 하기는 해야겠고 막 그래가지고 몰아쳐서 하긴 했는데 좀 시원하죠. 그래도 후련하죠. 후련하다. 그리고 돌아볼 수 있지. 왜냐면 이 앨범 활동이라는 게 나중에 앨범을 살 수 있어도 그때만 이렇게 시즌얼하게 느낄 수 있는 기분이라는 게 그치, 있잖아. 그치, 딱 그때만.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끝났으니까 약간 뭐 섭섭하기도 하면서 뭐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지. 거의 폭풍 같은 3주를 보냈는데 진짜 1년 같았어. 1년. 네. 그 뭐 사실 준비 기간이 더 길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콘서트 뭐 뮤직비디오 맞아. 촬영뿐만 아니라 뭐 앨범 맞아. 자켓 뭐 콘서트 영상 촬영 또 회의하고 뭐 무대, 뭐. 엄청난 노력을 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뭐 10점 드리고 싶고 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잘 준비한 앨범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샤이니월드 팬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진짜. 저도 보면서 같이 너무 감격하고 좋았다 진짜.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패션하면 김기범, 우리 네. 김키 우리 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벨럽 활동 때 진짜 예쁜 옷들 많았습니다. 어떤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베스트였는지. 이건 좀 어렵다 근데. 난 빨간 옷도 되게 좋았거든. 고추장. 근데 옷걸이가 되니까 어느 정도 다 괜찮더라고. 그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 난 몰랐다. 일단 옷걸이가 되니까 뭘 입어도 약간 이렇게 좀 잘 나오더라고. 옷걸이가. 그래서 나는 많이 신경 안 썼어. 많이 신경. 댄서들 많이 신경 썼지. 댄서들. 그쵸 요새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스우파에 나오는 분들이 또 함께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댄서들을 뭔가 컨셉티브하게 확 하는 걸 내가 못했던 것, 못해봤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센 거 하는 김에 이렇게 단체로 뭔가 그 복면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확 하고 싶었지. 확 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베스트를 네. 꼽을 수는 없다. 베스트를 꼽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 수우파 얘기 엄청 많이 하던데 내가 애들이 수우파가 나가고 잘 돼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치? 이미 나랑은 옛날부터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미 연습을 해오고 있었어. 이미 그 돈콜미 때부터 함께 한 댄서들이고 맞아. 네. 저희와 그 콘서트도 같이 했고 여러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돼서 저희도 좋죠. 우리도 네. 우리도 훨씬 뿌듯하지. 솔직히. 너무 좋죠. 왜냐면 같이 고생했는데 그 친구들이 더 이렇게 빛나기를 네. 바랬는데 너무 좋은. 의상 얘기는 했고. 네. 뭐 사실 뭐 예능 라디오 뭐 방송 많이 나갔습니다.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코미디 빅리그 그 사이코로스 나간 것도 봤고. 네. 뭐 진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그 입 짧은 해님 씨 그 유튜브 방송도 그거 진짜 재밌지. 어, 그 저는 다 보진 못했는데 일부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한 거 이렇게만 또 하이라이트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진짜 방송을 위해 이거는 모르실 수 있는데 얘가 방송을 위해 노력한 건 얘가 그렇게 먹질 않아요. 얘가 키가 먹질 않는데 나가서 너 좀 억지로 먹었다 안 먹었다 솔직히 아니 다 밑에 어. 공감 왔어 아 먹는 접시에 털어놓고 털어놓고 도저히 이게 입까지 안 들어가는 거야.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입까지 안 가는 거야.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나중에 꽉 차가지고 밑에 유리 접시에 예, 그날은 좀 주장 먹방이었습니다. 주장 먹방. 아니 근데 또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데. 그 뒤에서 그냥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날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아, 누나도 평소에 이제 요즘에는 또 1.6만, 1.7만, 2만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었나요, 그때 5만 명 넘게 봤으니까. 네, 5만 명 넘자마자 갑자기 앨범 갖고 막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럼요. 방판 해야지 또. 와, 굳이 먹방하는 데서 앨범. 홍보를 아주 잘했네. 그거 하려고 나갔으니까 하긴. 아니지 진심으로 응원을. 진심으로 그 햇님 누님의 먹방을 응원하러 간 거야? 먹방 응원하러. 와 진짜로. 그 방구석에서 했어도 됐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때 앨범이 내가 나온 거야. 아, 우연히. 아, 우연히. 아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3박자가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어. 야 출연을 한 3년 정도 타이밍을 찾고 있었거든. 아 진짜. 그 군대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 아 누나 언제 나가야 되냐. 이제 언제 나. 햇님님 제가 언제 나갈까요? 하다가 마침 그때 나갔는데. 어 햇님이 나가 지금은 안 된다. 아 안 된다. 지금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런데 어 이제 한 9월, 10월 어. 그때 그래서 내가 아 어 10월 시간 빌 때 오케이. 어 근데 네. 공교롭게 앨범이 나오는데 괜찮겠냐고. 어, 공교롭게. 그래서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래서 뭐 배드롭 홍보하고. 아니. 사실 저는 이번에 폭풍 같은 3주를 보내 우리 키의 활동을 다 챙겨봤는데 네. 배추옥 좀 봤나요? 네 그럼요. 뭐 봤어? 나 나온 거랑 장난치나 진짜 장난치나 이게 진짜 나 나온 거랑 누구 감독님 나오셨지? 무슨 감독님? 글쎄요 어떤 감독님? 감독님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카메라 감독님 아, 카메라 감독님? 아 카메라 감독님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네. 뭐 그 이 관심이 뭐 이렇게 표현 보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닌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미안한데 이거를 볼 이거를 어떻게 봐 지금 내 거울도 못 보게 생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볼게요. 이제 보겠다. 그럼요. 내가 확인한다 진짜. 내가 진짜 너 하는 거 다 보잖아. 어? 어. 김철진이 당했다. 야, 이것도 다 보고. 겨우 그거 하나로 지금 몇 년째 우려먹냐 너는? 어? 거의 지금. 이거 몇 년째야? 너 한 6년째 우려먹을 거 그거 지금? 아 5년 됐고 얼마나 5년? 명대사야. 와 심지어 내가 한 대사도 아닌데. 내가 한 대사도 아닌데. 5년째 우려먹는. 아무튼 네 절친 노트 코너 그랬구나 코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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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해.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기억을 그렇게 아주 맞아. 상세히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속마음 토크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뭐 절대 눈을 피하지 말 것, 둘 손을 잡고 얘기할 것, 셋 절대 욱하지 말 것. 야, 세 번째 절대 욱하지 말 것은 저한테 조금 불리합니다. 네. 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지는 거고요. 먼저 말을 못해도 지는 겁니다. 자, 진 사람 벌칙 있다고 하고요. 방송 후에 얼굴 몰아주기 셀카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왜 이렇게 착해? 벌칙이? 그거 뭐 하고 싶은데 벌칙? 왜 이렇게 마일드해요? 이거 막 해도 되는 거잖아. 어, 뭐 벌칙 뭐 하고 싶은데? 벌칙이요? 뭐 상의 노출하시겠어요? 상의 탈의? 안 돼요. 너무 세요? 제가 네. 또 그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요. 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이거는 르메르로 안 끝나요, 복근은. 와, 에르메스로 복근은 가야 되나요? 에르메스로. 이거는 르메르로 안 되고 복근은 네. 에르메스로. 아무튼 뭐 얼굴 몰아주기 벌칙이고요. 만약 중간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이거 그랬구나. 이거 뭐 한마디씩 아 그랬구나 뭐 손을 잡고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잠깐만. 시작? 응, 시작. 이 나이에도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러고 있네. 고맙다. 그랬구나.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친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잡고 두 눈을 마주 보고 있네. 그랬구나. 사실 네가 한 6년 전인가? 그때 녹음실에서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어.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나는 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3년 전이었나? 그때 너가 갑자기 연습실에서 막 나한테 XX 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 그랬구나. 이렇게 이렇게 헛소리만 하다가는 이 게임이 안 끝나겠구나. 그랬구나. 아유, 무슨 구로 하겠어. 그래. 무슨 구. 아, 아니야, 이거... 갑자기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람이 두 개나 했다, 야, 나. 아, 자. 저는 그 당시 전체 한 8주 나왔고요. 아니, 사실 뭐 이거 좀 우리 그래. 뭐 없어. 우리는 그냥 그때 싸우고 그때 풀고. 아,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진짜 내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내 핸드폰에 너 사진이 진짜 많다? 내 핸드폰 이 사진이 진짜 꽤 많아. 근데 다 취해 있어. 너무 취해 있고 도저히 어디 올릴 수도 없고 동영상도 너가 제일 많아. 너무 취해 있어. 나 이걸 진짜 뭐 어디 올리고 싶은데 참 올리지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와, 얼마나 취해 있냐면 혀가 일단 다 꼬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막 발길질 하는 것도 있어. 허공에 갑자기 야 김홍아 너 왜 그래 이러면 몰라 이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아니 와. 왜냐하면 해외 투어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공연 끝나고 술 먹는 거야. 그치, 술 한잔 해야지. 우리끼리 술 먹는데 꼭 내 진짜 매번 억울한 게 나만 기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었을까.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막잔을 할 땐 좀 힘들었습니다. 자꾸 분명히 취했는데 한 잔 더 먹재. 아, 야 김엄마 그냥 자자 빨리 내일 그 재미로 살았지. 그지 그 재미로 살다가 다음날 아침에 공항을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까지 다 그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무거나 옷 좀 빌려달라고 아무거나 옷 빌려가지고 하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너무 웃기네. 네 갑자기 이게 피디님 뭐예요? 뭐 하려나 보네. 이게 뭔데? 몰라 갑자기 뭐 하고 가면 뭔가 한다는 거야. 아무튼 네. 뭐 벌칙은 차근차근히 뭐 생각해 보겠고요. 자 다음은요 저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일즈의 베스트 초이스. 네 이거 밸런스 게임인데 동시에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은 이제 나오나요 화면에? 질문 나오나 화면에? 아 화면에 나오고 똑같이 질문을 네 저도 아 제가 한번 읽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주세요. 지금 당장 1억 받기 대 10년 후에 10억 받기. 하나, 둘, 셋. 10년 후에 10억 받기. 나도 10년 후에 10억 받기. 그지? 10년 후에 10억 받아야지. 지금 당장 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그렇게 있진 않아 가지고 10년 뒤에 10억이 훨씬 낫죠. 무조건이지. 제가 스엠 주식이 옛날에 우리 받았던 거 있죠. 루시퍼 할 때 받았던 거. 내가 그걸 안 팔았어. 나도야. 그지? 근데 나는 그게 이렇게 난 눈 감았다 떴는데 한 10년쯤 흘러가 있고 이게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리고 나는 그걸 심지어 판 줄 알았는데 엄마가 민호야 안 팔았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모선 최민호 이러고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랬지. 이제. 여차 해가지고 급전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서로에게 그 주는 거였으니까 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네? 만약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돈을 빌려달라고요? 돈을 빌려달라는 거는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을 빌려줘야 된다 그랬어. 항상. 안 갚아도 이거는 괜찮다. 한 그래도 한 2억까지는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 2억까지? 전 묻고 더블로 전 4억까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는. 네. 네. 필요 없어? 네. 4억은 좀 큰 돈이라서. 좀 필요해요. 그래요? 좀 필요해요? 네. 필요하시다면. 네. 4억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샤이.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죄송한데 이제 4억이면 제가 찾아가요. 우리가 안 보려면 내가 4억을 너한테 그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구나. 야, 절대 4억은 못 줘. 4억이요? 4억 나 네. 그냥 줄 수 있어? 4억? 나 그냥 줄 수 있지. 나 그냥 줄 수 있어. 나도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데 있다면 기분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있다면 줄 수 있어. 뭐 어떻게 해요? 당장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빌려 줘야 돼? 맞아. 그런 거지. 근데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네. 자, 둘 중 더 서운할 것 같은 순간은 아픈데 모른 척 할 때, 좋은 일 있는데 축하 안 해줄 때. 하나, 둘, 셋. 아픈데 모른 척 할 때. 오, 이거 웬일이냐, 너? 원래 이런 거는 그래도 잘 맞았어. 그죠? 둘이 잘 맞아. 이런 거는 좋은 일 있는데 축하 안 해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 심지어. 그지? 뭔지 알지? 맞아, 맞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바쁘면. 근데 아픈데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 한다? 이거는 이제 완판치 쓰리강내. 그지, 그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무조건이지. 이건 말이 안 돼. 안 되지. 내가 뭐 맨날 아픈 것도 그래. 아니고. 그래. 심지어 우리 둘은 아프지도 않아. 그래. 아, 어떻게 정도는 해줘야 이제 약간 앙금이 안 생기는. 우리 둘은 너무 안 아파서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그래, 한 번 아플 때 너무 시게 아파, 그래. 그래. 자, 다음 질문. 예. 네. 투닥투닥 연습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또 부딪힐 것 같다, 내 피할 것 같다. 하나, 둘. 지금 기억을 갖고 돌아가는 거야? 자, 갖고 돌아가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또 부딪힐 것 같다. 뭐 한 거야? 피할 것 같다는 거야? 부딪힐 것 같다? 부딪히지 않게 또 부딪힐 것 같다. 뭐야, 그건, 씨. 그냥. 근데 저랑 이건 막 가는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게 부딪힐 것 같다. 아니, 지금 우리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우리 언제 싸웠어? 기억나? 최근에 안 싸웠지. 활동하면서도 안 싸웠는데. 그지. 근데 그런 걸 생각해. 그 누군가 한 명이 참고 있다. 많이 참긴 했어. 그지. 나도 많이 참긴 해가지고. 자, 그냥. 다음 질문. 빨리 다음 질문. 자, 한 시간 동안 휴식 없이 민호와 운동하기 대 키와 걸그룹 댄스 추기. 하나, 둘, 셋. 키와 민호와 운동하기. 댄스 무조건 운동해야지. 기본이라고. 휴식 없이. 휴식 없이 왜 운동해? 걸그룹 댄스를 왜 쳐? 한 시간 동안 왜 운동을 해? 왜 걸그룹 댄스를 왜 쳐? 대체 이유가 뭐야? 왜? 휴식을 아니 왜 추냐고? 신나니까. 아, 그 좀 설득당하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요거 묘하게 좀 설득되네. 운동은 힘들어. 운동도 재밌어. 재밌게 하면 재밌지. 무조건 재밌게 할 수 있어, 나는. 재밌게 한다고? 그럼 무조건 재밌지. 인상을 있는 대로 쓰던데 그 좋은 거 맞아요? 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생에 키올 민호로 태어나기 대 다음 생에 결혼하기. 태어나기, 결혼하기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태어나기. 근데 이거는 저걸 하라고 만든 질문 아니에요? 그래, 결혼은 죽어도 안 되지, 우리가.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결혼이요? 키가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은근히 요새 엄마 아빠가 결혼 얘기한다? 은근히? 저는 좀 다행입니다. 저 형이 있어서. 아, 맞네. 형이 먼저네. 형이 먼저여서 나는 피해가. 네, 요새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결혼 혼자 하냐고. 아. 결혼 혼자 해? 아니, 결혼을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뚝딱 결혼하려고 그치. 누굴 찾을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번 사주에는 단단히 결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치. 저도 뭐 당장은 지금 네, 메리 투 더 뮤직이라.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야? 그 거 봐. 이래서 이거 한 거야.
머선 대결 129. 자, 과연 오늘의 미션 머선 최민호 대결 129 응급 미션인가요? 오늘의 머선 최민호 미션 이리야 말달리자 게임. 자, 동갑내기 라인 키미노, 미노키 노부부 재질 두 사람 대결. 앞에 있는 점핑마를 잘 조종해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 진 사람은 형님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플러스 90도 인사하기 벌칙 수행.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달리 그, 이거 이거 난 아까 아. 딱 있는 걸 확인했지. 자, 어디까지 가나요 저희?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흰색선이 결승선인데 어, 결승선인데 스타트 지점을 어디로 할까? 아 이렇게 아 테이블 기준 테이블 기준 오케이. 이게 뭔데? 근데 이게 얘가 뒤로 가는 말이야? 이게 자 아무튼 네 시작해 볼까요? 자 테이블 기준이니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간 느낌인데 제가 봐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오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와 이게 잘 안 되는데? 오 된다. 좋아. 얘는 약간 오. 플라스틱 말이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안 가 갈 생각이 없어. 자 저는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 자빠졌어. 미미야 빨리 해봐. 비아가 자 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 상대적으로 최민호 선수가 유리합니다. 과연 벌칙 수행 누가 할 것인지 갑니다. 머선 최민호 대결. 야 이거 무조건 내가 이겼다. 어 끝까지 해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해. 이겨내 이겨내 최민호 이겨내.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된다. 잘 안 돼. 이거 지금 안 돼. 어?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어. 환자분. 자, 저는 환자분. 야, 내 거 지금 고장 나기 일보 직전. 내 얘기 들리세요? 미미 씨. 야, 내 거 이거 고장 났어.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결승선이 코앞이야. 결승선이 코앞이야. 야 이거 진짜 다 와서 이럴게요? 자 이거 뭐야 아무튼 야, 오늘 놈놈놈 갑자기? 놈놈놈 갑자기? 네 아무튼 오늘 머선 최민호 대결 키 대 민호 민호 대 키 어 이게 뭐라고 민호의... 약간 식은땀이 흥미로... 나네요. 아 근데 이거 약간 미열이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 약간 거예요? 이따 끝나고 벌칙 수행 보셨죠? 네. 벌칙 수행 하셔야 그 아마 이제 베스트 초이스 트위터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벌칙 수행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끝나고 올린다고? 네. 네네 뭐 그런 거야.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진짜 샀어? 진짜. 우선 진짜? 제가 직접 가서 진짜로? 일단 열어보시죠. 네. 아 러브 하우스는 너무 옛날이다. 뭐 요새. 따라다다다 편지는 보지도 않고요. 이건 왜 주는 거야? 아, 그 차에 휴지가 없다 그래서. 아, 아 휴지. 휴지. 이게 왜 이런 거에 들어있지? 이게 뭐예요? 휴지요. 제 선물이에요. 아, 시원하게 하셔도 돼요. 자, 아 장난이고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네, 이 휴지는 아니 근데 휴지를 진짜 왜 준비한 거예요? 아니 그 1위 했을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 그 진짜 그 네, 의미로 준비한 거야? 그 의미로 준비를 했고
저희 스태프들의 그 사랑이 담긴 아아 롤링페이퍼가 그거였구나. 네. 행복한 샤이니 팀, 원팀, 샤이니 팀, 샤이니 포에버, 샤이니 화이팅, 온태종, 민키 사랑합니다. 이거 누구야? 저도 몰라요. 저는 거기 안 썼어요. 이거 약간 나무일수 아니야? 이거 나무일수지. 이거 나무일수지. 글씨체가 딱 나무일수네. 다 막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산에서 첫 술자리 갑자기 생각 이러는 거. 뭐야 이거 첫 술자리. 우리 옛날에 그때 부산에서. 아 우리 선민이 형. 아, 이 양반 혼자 행복한 샤이니 팀 원팀 샤이니 팀 샤이니 포에버. 아니 형은 우리랑 몇 년을 했는데 이러냐? 이게 너무 제가 성의가 없고 나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우리 매니저 멸시하고 님들이 써준. 아 이거 제가 쓴 건 여기 있어요 사실. 오케이 제가 이걸 뭐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 네. 여기다 넣으시고. 네. 네. 넣고. 네. 이거 별 뭐 제가 크게 쓰진 않았어요. 저 잘했어. 저는 일단 그 너 출연료가 참 비싸구나. 그냥 가방 없이 다녀. 늦었지만 생일도 축하, 1위도 축하. 항상 건강하자. 저기 이 쥐새끼가 얼굴이 많이 비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잘 깔끔하게 잘 써라. 네, 이거 네. 쥐새끼 얼굴이 많이 비는데 이거 아, 맞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잘 써라. 예. 네. 생일 선물 잘 쓰라고. 오케이. 네. 뭐 뭐가 됐든. 네. 과연 네. 이 박스에 원하는 게 들어 있을지 안 들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우리 뭐 네. 그리고 개봉해 주세요. 이 나이에 우리끼리 서로 글을 써준다는 게 한자 네. 한자가 됐든 그래, 두자가 됐든. 내가 얘기를 했어. 네. 아, 이런 거 우리 안 한다. 네. 해달래 우리 제작진이. 우리 제작진 얘기 또 잘 듣거든 내가. 너 해야지 구성상. 그지 그지. 뭐가 해야지. 있어야지. 드디어 공개되나요? 과연 원하는 선물이 나올지. 심장 뛰어지. 심장 뛰어. 원하는 색 맞나요? 네. 야. 오늘 그래도 오늘 야. 진짜 있잖아. 오늘 스타일링의 모든 초점은 이름을 가방에 차로 차로 앉았어 오늘. 어떻게? 야. 야 너 야 입 입꼬리를 못 숨긴다 야 너. 야 잘 어울리네. 세상에 마음에 드시나요 선물? 네 원하는 거셨잖아요. 네 제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또 와 집에 갈 때 그거 메고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와 벌써부터 네 이렇게 미미랑 같이 눈물 흘리셔야죠 미미랑... 눈물을 이렇게 흘리셔야지 그죠 그죠 아 제가 정말 아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크루아상백. 네, 크루아상백. 아, 그놈은 르메리가 뭔지. 크루아상백. 와, 제가 백 선물하려고 이 그 샵 가가지고 사는데 좀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옛날... Best choice. 많은 시청과 관심 네이버 나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야. 알림 신청해놓으면 생방송 시에 알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저것도 읽어주세요.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0시. 근데 수요일이 거의 생방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수요일 많이 보시고요. 네, 금요일도 밤 10시에 챙겨보세요. 이게 아.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자면 얼마나 개운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야, 선물 효과 엄청나다. 와 진짜 선물 효과가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댓글 창도 지금 야 자본주의 리액션 최고. 야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김기범. 야 엄청나네요. 이게 진짜 입근 전과 입근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빨리 한 곡 듣고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헬륨 듣고 올게요.
sweet bass go dumb like helium, got my lungs like.샤이니 키의 헬륨 듣고 왔습니다. 와 정말 제가 오늘부터 이 말을 좀 쓰려고요. 가방이 사람을 바꾼다. 무조건. 야 지금 무조건이죠. 뭐 댓글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쓸 때 저는 그냥 이 멘탈 이 생각으로 이겨내는데 우리 키는 기범이는 이 가방으로 이겨내네요 보니까. 그럼요. 엄청납니다. 그럼요. 지금. 뭐 댓글 난리 났어요. 숨 쉬게 한답니다. 한재리님 타이틀곡 때는 가만히 있더니라고 하고 김유진님 진짜 선물 줄만 나는 리액션이다. 아 맞아요. 진짜 선물 줄만 나는 리액션. 사칠 두 분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던 일은 없어요? 궁서 가로치고 궁서체입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던 일. 아 진심. 근데 나 고마웠던 진심으로 고마웠던 일이에요? 진심으로 고마웠던 일이야. 많지. 새라면 많지. 많아요. 새라면 많지. 엄청 많지. 나는 나는 나랑 있으면서 회사 안 나가고 버티는 것만 해도 난 감사한 일. 잘 알고 있네. 역시 그 키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아 네. 너무 맞아요. 뭐 달콤 위님은 민호 유닛 낼 생각 없나요도 보내주셨는데 그거 진짜. 고민해봐서 한번 회사랑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맞아. 회사에서 음방을 안 시킬 것 같은데 맞아. 큰일 날 수도 있어. 생방에 빵꾸 나실 수도 있다고 안 시킬 맞아, 것 맞아. 같은데요. 유닛을 낸다면 어떤 컨셉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글쎄? UN 선배들 같은 거. 흘러 흘러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아우 재밌겠다. 아니면 트러블메이커로. 트러블메이커 호호호호. 현아 앤 던으로. 얼마 전 노부부로. 노부부로? 플레이 더 핑퐁 막 이렇게 가. 하.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제 절친 우리 샤이니 키 기범이와 함께한 샤이니 9일즈 특집 베스트 초이스 절친 노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돌발 상황. 돌발 상황. 뭐야? 또 해? 야 많이 준비했다 오늘. 뭐 있어? 또 emergency 미션이야? 오늘의 또... 머선 최민호 미션, 9일즈 합체 미션.
이대로 끝나면 아쉬워서 준비한 구일지 합체 미션. 푹 다섯 개를 10초 안에 터뜨려주세요. 성공하면 구일지의 티타임을 위한 커피 걸그룹 댄스 동영상? 아, 진짜. 걸그룹 댄스 동영상? 그때 너 저거 했던 거 같은가? 퀸덤 했던 거 같은 그거 어떻게 봤어? 거야? 봤지? 나 본다니까. 매번 본다니까. 감동스. 해볼까요, 미션? 자, 준비 시작되면 얘기해주세요. 근데 너 풍선 이거 무서워할 것 같은데? 나 엄청 무서워하는데. 네. 자, 준비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준비. 제발. 준비 시작. 야, 오, 야, 오. 하나. 야, 두 개, 두 개. 아, 야.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야, 어머니. 야, 됐어? 다섯 개 했나? 시간 끝났어. 일단 그냥 해봐. 됐어? 아, 실패예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든 실패하게 하려고 해. 이 제작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막 썩 좋은 분들은 아니야. 그냥 어쩌다 하긴 했는데. 네. 죄송한데 제 복부가 너덜너덜해진 것 같거든요. 여기 이거 은근히 이거 약간 지금 이거 그 보험 드러나서 망정이지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오장육부가 약간 너덜너덜해진 것 같거든요. 약간 걸그룹 춤 못 출 것 같은 컨디션이야. 걸그룹 춤도 이거 나중에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여기 그 새로운 악세사리가 제가 파란 포인트로 컨셉 괜찮은데 좋은데 이거 지금 뭐 있는데요? 지금 이거 나중에 그 2차 생산물로 네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자. 여기는 2차 생산물로 SNS로 이끌라고 지금 여기는 2차 생산물을 참 좋아하더라고. 그건 보는 사람만 보잖아. 안돼. 여기서 합시다. 이게 더 나아. 그리고 근데 나 걸그룹 춤 아는 거 없어. 없어요? 너가 막 좀 알려줘야 돼. 뭐 있지? 그럼 그걸 하면 되겠네. 너가 그 1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로꼬를 하면 되겠네. 이 로꼬 어려워. 어렵지? 그거 나 몰라. 알긴 알아? 로꼬 어려워. 아니 그러면 원하는 노래를 말하면 주신대. 그럼 난 옆에서 그걸 할게. 그 뭐냐 그 따라 추는 느낌으로 또 한 보면 쓱 해서 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글쎄요. 아, 세비지 하라네? 아. 근데 나 세비지 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몰라. 나는 솔직히 노래만 헤이마마? 헤이마마 진짜 그놈 헤이마마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헤이마마 하려면 그 빈이 있어야 돼. 그래. 헤이마마 그리고 헤이마마 저기 나 금방 마지막에 했잖아요. 에이, 나와요. 아니 그리고 놀토에 나올 거. 아 그래? 아 맞다. 아, 출연한다고 하셨지. 에이, 거기 그거는 이거는 얘 거고 그건 제 거라서 전 거기서 써야 돼요. 와 이게 가방으로도 안 되네. 뭐 핑퐁? 아 선미 분 것도 많이 올라오네요. 어떻게? 2차 생산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할 거예요? 본인이 정하세요. 지금 합시다. 지금 오케이. 네. 지금 자신 있는 거. 선미 꼬리 할게요, 그러면. 선미 꼬리? 나는 옆에서 따라준다, 참고로. 많이 기다렸는데 절대 놀토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선미 꼬리. 여기서, 요 앞에서. 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틀어줘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3절 후렴. 오케이, 3절 후렴. 참고로 저는 그 잘 못 추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는 느낌으로. 아이고, 제가 치워드릴게요. 이겨내. 큰일 날 뻔했다, 이겨내. 오늘 이거 키 온다고 이것도 처음으로 이겨내 이거. 아 원래 있는 게 아니었어? 작가님이 이거 엄마. 일단 둬야겠다. 일이 커지겠다. 자 보여주세요. 우리 키 민호가 추는 선미님의 꼬리. 시간을 좀 달라고. 노래. 그렇구나. 왜? 저거 해놔야 되는구나. 꼬리. 그냥 근데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대충 알려줘야 따라주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래 틀어주세요. 구간.
그리고 이게 두 번 나오나? 여기도 본 거야? 아니요. 지금 틀어준 데서 틀어주면 돼요. 아. 나 엎드릴 때 그냥 같이 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엔딩만 네. 할게요. 우리 키를 위한. 자, 노래 주십시오. 그 노래 훨씬 크게 틀어주세요. 훨씬 크게 틀어주세요. 네, 옆에서 알아서 할게요. 너무 밝다, 여기. 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그 홍콩 갔을 때 그 카지노에 있었던 사자 두 마리 같다 야. 왜 저래? 엔딩만 확실히. 와, 엄청난 엔딩. 아니 바닥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힘들어. 네, 쉽지 않아요. 힘들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니 엉망 진창이 됐어요 저희 이거 요가 야 두 분 요가하냐고 아 확실히 어렵네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실 베스트 초이스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바로 키의 베스트 초이스 오늘 저와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 남거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 뭐 뽑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 뭐 백받는 순간이 아니었나. 뭐 이건 굳이 뭐 하나를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아, 그 순간 빼고 혹시 고를 수 있나요? 그 순간 빼고요. 그 순간 빼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좀 괜찮다. 괜찮았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베스트 초이스와 함께 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요? 스포츠 얘기 하나 없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뭐 저희가 항상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역대급 꿀잼 방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 르메르 얘기밖에 다 없어요. 가방 얘기여가지고 이거 뭐 소개해드릴 게 없네 이거 아 가지 말라고 혹시 나중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베스트 초이스를 계속 하다가 네. 또 마침 뭐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생기면요? 아니 말고 네. 왜 자꾸 갖고 싶은 걸 얘기해? 그거는 1년에 한 번 생일 선물 준 건데 저는 이렇게 소박한 개런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참고로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 그때 겨울잠을 잘 때라 나도 네. 선물 줬어. 제가 의류 관리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의 선물은 또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거 올해 드린 거예요. 그 저 작년 선물을 작년 생일 선물이요? 그럼요. 그거 받은 거죠. 그런가? 그럼요. 올해 생일 선물 고민해 보고 뭐 베스트 초이스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차차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내가 주면 네가 내 거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베스트 초이스. 그거 주려고 여기 바로 네이버 나우 호스트 바로 캡처. 샤이니 민호입니다. 네,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모은 방송 샤이니 민호의 베스트 초이스. 오늘 정말 꿀잼 역대급 방송이 되었는데요. 훈훈하고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했던 오늘의 베스트 초이스. 정말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그럴게요. 좋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는 않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가 꾸준히 하면 너가 내 거 나오듯이 나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제가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스포츠 버라이어티가 아닌 그냥 버라이어티로 찾아뵙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끝곡은요 저희 샤이니의 아틀란티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베스트 초이스! 미지의 그 영역을 찾게 한 순간 묻혔던 감각들을
별이라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대 위친 바다 속을 예상밖에 her 그대와 나 I miss 믿을 수 없어도 나는 향해 Atlantis We're under the water 가늠할 수 없는 심의 white kiss 나를 입술어 가 My love goes deep 깊어진 your ocean 짙어진 깊이